날씨가 너무 추운 관계로 야외에 있지 못하고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잠깐만. 얼굴에 뭐 좀 발라야겠다. 어, 하영이다. 안녕, 하영아. 호가든 하는 거 하거든요. 안녕, 안녕. 나 지금 합정. 수영 상태. 나 오늘도 수영 잘 못 일어났어. 야, 너 이제 일어났지, 하영아? 네, 게임 플레이 하고 있어. 게임 플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수빈. 소수빈 수영 상태. 자, 게임 플레이 하죠, 우리. 알겠습니다. 아. 공연은 아직 정확한 타임 테이블 뜨면 그때 올릴게요. 어, 공연해? 응. 언제? 2월 중순에. 2월 중순에 소수빈 군이. 호가든이라고. 손은 작을 손에. 소수빈 할 때. 하영이. 아, 우리 멤버 하영이. 그런 얘기들 가장 많이 들었어. 무슨 진주총과 진주소? 뭐?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딱 중간에, 여기 중간 지점에서. 중간 지점에서? 오케이. 서로. 너 왜 이렇게 살 빠져 보이지? 운동해서 그런가? 여러분 역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여러분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너무 날씨가 추운 관계로. 제가 좋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라이브 컨셉은 차가 차가. 차 마시면서 서로 개인 라이브를. 개인 플레이. 네. 호가든 이번에 제가 나왔거든요. 호가든 맥주 아니야? 어, 거기서 하는 공연인데. 거기 해. 여러분, 내가 보고 싶었죠? 공연이 아마 언제지? 주말인가? 평일일 건가? 네, 저녁에도 라이브? 오늘 저녁에 거실에 코다츠 가져갈 거냐고? 네, 나중에 대변을 할게요. 코다츠를 왜, 어디에 가져간다는 거지? 아, 전 지금 캐모마일 마시고 있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분이 눈병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막. 코다츠 지금 쓰고 있니? 지금은 써도 좋아. 내가 판단은 판다고 하셔야지. 아니면은 핸드폰 두 개 하셔가지고 모자 이거 펴고. 거실에 있는 거 더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쓰고 나왔어요. 약간 멜론 뮤직 어워드 같은 느낌인데. 그지? 멜론 뮤직 A였으면 MMA였으면 멜론 뮤직 어워드인데 이렇게 하면 A. 아,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 모르겠어. 에이요, 까만해. 감기 다 나왔어요. 거실까지 내 방에. 감기 다 나왔어. 아이스를 좀 발라보겠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가. 아, 나은이가 한때 모델이었던 페리페라를 아직도 애용하고 있죠. 2월 14일. 오늘 화실 많이 좋아요. 이거 색깔. 심장 폭격. 심장 폭격. 제가. 수빈님은 천재신데 음악 천재? 뭐라고? 수빈님은 천재신데 음악 천재. 어, 아, 수빈 천재. 천하의 재미있는 친구. 여기서 꿀잼이지. 아니야? 누나 나랑 있으면 빵빵 터지잖아. 너도 나랑 있으면 빵빵 터지잖아. 차 좀 마시자. 아, 차. 아, 내가 이거 마실게. 마실게. 내가 거 마셔봐. 내 거 마셔봐. 이거 캐모마일. 캐모마일? 응. 제가 누나의 캐모마일 뺏어먹어. 고마워요. 오늘 지금 회사에 있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학교에 아 계약해서 진짜 추워요. 계약해서 학교가 있는 분들도 많겠다. 추워요. 여러분들 지금 약간 그새 자랐네요. 컨셉이에요. 안녕, 안녕. 안녕. 오늘 오늘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쟤는 뭐 재밌나 봐. 어? 그런 것도 돼?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거야? 밑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닌데?
아 방송 초대 어 이거 난 방 그런 거 없는데 어디에 있어 수빈아? 줘봐. 어 없네? 왜지? 업데이트 안 했나? 나 봐봐. 그런 거 있는데. 아, 업데이트를 해?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 하는 게 있어? 효과가 있다고. 누나가 선글라스 끼실 수 있어. 예. 심지어 잘 어울려 지금. 이것도 되게 잘 어울려. 방아쇠. 아. 웃음 올리니까 올라가네. 아니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방금 수빈이 라이브에서 신세계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왜 없지?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업데이트를 안 했나? 모자에 먼지가 많네요. 난 지금도 만족해. 지금 카페예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정체 모를 남자 꼬맹이는요 저 부산 때부터 같이 노래를 하던 네, 친한 동생입니다. 소수빈. 그러니까 소수빈 가수 인디 가수 소수빈인데요. 저 친구 팬클럽의 이름은 수수깡이에요. 제가 지어줬어요. 수빈이 수염깡패라서 네, 저 친구가 아침에 면도를 하면 점심때쯤 또 수염이 자라고. 아까 그거 해봐. 강아지. 강아지. 귀여워. 강아지. 야, 귀가 되게 자연스럽다. 올라가는데? 자연스럽다. 안녕, 안녕. 지금 점심시간 지났지? 지났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저는 또 개인으로 시간 보내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 재충전을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요즘 또 한동안 또 조금 비공식으로 바빴어서 정신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운동하러 나온 김에 저 친구가 또 시간이 맞아가지고 보게 됐어요. 제가 또 나중에 또 인스타 라이브 할게요. 그냥 보고 싶어서 켰어요. 이거 저장해 드릴게요. 안녕 안녕. 저 눈이 왜 이래? 자 인사해라.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래요 여러분. 안녕. 저 또 인스타 라이브 할게요. 날씨가 안녕. 너무 좋아서 운전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차 빼달라고 난리가 나서. 캐모마일 마시고 있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눈이 눈병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막. 코다치 지금 쓰고 있니? 지금은 써도 좋아. 내가 한다면 한다고 드셔야지. 아니면은 핸드폰 두 개 하셔가지고. 모자 이거 거실에 있는 거. 더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쓰고 나왔어요. 약간 멜론 뮤직 어워드 같은 느낌인데. 그지? 멜론 뮤직 A였으면 MMA였으면 멜론 뮤직 어워드인데 이렇게 하면 A. 아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에요 까만해. 감기 다 나왔어요. 거실까지 내 방에. 감기 다 나왔어. 아이스를 좀 발라보겠어.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가. 아 나은이가 한때 모델이었던 페리페라를 아직도 애용하고 있죠. 2월 14일 오늘 화실 많이 좋아요. 이거 색깔 심장 폭격. 심장 폭격. 제가 수빈님은 천재신데 음악 천재. 뭐라고? 수빈님은 천재신데 음악 천재. 아 수빈 천재. 천하의 재미있는 친구. 여기서 꿀잼이지. 아니야? 누나 나랑 있으면 빵빵 터지잖아. 너도 나랑 있어 빵빵 터지잖아. 차 좀 마시자. 아, 차. 아, 내가 이거 마실게, 마실게. 내가 마셔봐. 내 거 마셔봐. 이거 캐모마일. 캐모마일? 제가 누나의 캐모마일 뺏어먹었어. 내가 다 마신 것 같아. 고마워요. 오늘 지금 회사에 있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학교에, 아, 계약해서. 진짜 추워요. 계약해서 학교 가 있는 분들도 많겠다. 지금 약간 그새 자랐네 컨셉이에요. 안녕 안녕 안녕. 오늘
오늘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쟤는 뭐 재밌나 봐. 어? 그런 것도 돼?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거야? 밑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닌데? 아 방송 초대. 어? 이거 난 방 그런 거 없는데? 어디에 있어 수빈아? 줘봐. 어? 없네? 왜지? 업데이트 안 했나? 나 봐봐. 그런 거 있는데? 업데이트를 해?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은... 하는 게 있어? 효과가 있다고. 누나가 선글라스 끼실 수 있어. 예. 심지어 잘 어울려 지금. 이것도 되게 잘 어울려. 강아지. 눈썹 올리니까 올라가네. 아니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방금 수빈이 라이브에서 신세계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왜 없지?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샵가서 업데이트를 안 했나? 모자에 먼지가 많네요. 난 지금도 만족해. 지금 카페예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정체 모를 남자 꼬맹이는요, 저 부산 때부터 같이 노래를 하던 네, 친한 동생입니다. 소수빈. 그러니까 소수빈 가수 인디 가수 소수빈인데요. 저 친구 팬클럽의 이름은 수수깡이에요. 제가 지어줬어요. 수빈이 수염깡패라서 네. 저 친구가 아침에 면도를 하면 점심때쯤 또 수염이 자라고. 아까 그거 해봐. 강아지. 귀여워. 강아지. 야 귀가 되게 자연스럽다. 올라가는데? 자연스럽다. 안녕 안녕. 지금 점심시간 지났지? 지났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저는 또 개인으로 시간 보내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 재충전을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요즘 또 한동안 또 조금 비공식으로 바빴어서 정신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운동하러 나온 김에 저 친구가 또 시간이 맞아가지고 보게 됐어요. 제가 또 나중에 또 인스타 라이브 할게요. 그냥 보고 싶어서 켰어요. 이거 저장해드릴게요. 안녕 안녕. 저 눈이 왜 이래? 자 인사해라.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래요 여러분. 안녕. 저 또 인스타 라이브 할게요. 날씨가 안녕. 너무 좋아서 운전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금 차 빼달라고 난리가 나서.